안녕하십니까, 자초리 방대입니다. 오늘은 외국 SNS에서 핫한 끓는 기름을 부어 만든 볶음 우동을 그럴 필요 없이 자취 버전으로 쉽고 더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스타트. 먼저 우동사리를 하나 준비해줍니다. 우동사리는 볼에 담아주고 추가로 이국적인 느낌을 내게 해줄 이런 중국스러운 풀떼기 하나를 준비해가 반 갈아준 뒤 역시 볼에 담아줍니다. 그러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동면이 풀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 풀떼기는 뜨거운 물에 30초만 있어도 저처럼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에 30초 뒤 먼저 꺼내주고 조금 더 면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준 뒤에 서서히 저어주면서 뭉친 우동면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팬에 식용유를 2스푼 둘러주고 대패 삼겹살을 150g 올려줍니다. 그러고 소금으로 살짝 밑간을 해준 뒤에 맛있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고추기름을 낼 넉넉한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용유를 둘러주고 삼겹살을 볶아준 겁니다. 삼겹살이 맛있게 익고 이렇게 기름이 서너 스푼 정도 나왔으면 대파 반대를 잘게 썰어준 뒤 넉넉히 넣어주고 다진마늘 1스푼과 시뻘건 고춧가루는 2스푼 넣어줍니다. 이제 다같이 한번 더 볶아주면서 볶아 맛있는 고추기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미리 불려놨던 우동면과 청경채도 올려주고 아삭한 식감을 위해 숙주도 한줌 가득 올려줍니다. 그러고 짭짤하게 굴소스 2스푼과 설탕 1스푼을 넣어준 뒤 양념을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1-2분간 빠르게 볶아주면 끝입니다. 볶아 다 됐으면 쪽파나 대파로 초록한 색감을 한 번 더 더해주고 후추까지 넉넉하게 뿌려주면 외국인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볶음 우동이 자취 버전에 맞게 완성됩니다. 이제 한젓가락 치부가 한부 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색다른 요리를 먹어보고 싶다면 기름에 볶아서 만든 볶음 우동 한번 드셔보이소.